그만큼 또 이 나오는 것이 이재호 선수가 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멀티가 한 군데 지금 끊겼을 때 그나마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용호 선수가요. 예. 6시 앞마당, 9시 앞마당을 먹었어요. 예, 예. 9시 앞마당. 저기를 지금 이재호 선수가 못 밀어가지고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영호 선수는 이쪽에서 가스 수급을 해가면서 지금 스타팅 포인트 천천히 복구해도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쓰리 아머리 돌아가면서 결국 배틀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의 이 저 9시 앞마당까지 이재호 선수가 장악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 근데 언덕 위쪽이라서 그게 적지 바로 붙여잖아요. 예, 서로 못 먹게 하는 상황이 되면 예,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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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렇지요. 못 먹게 하면 돼요. 서로 예? 못 먹게. 자, 예, 자신 또 이 활로를 예, 좀 찾기 위해서라면 3시를 놓쳤다. 자, 지금 저 언덕 위쪽을 통한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이영호 선수가 오, 시작되나요? 네. 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너무 탄탄합니다, 이거! 예, 이영호 선수는 무리해서 올라가다가 손해를 봐서 9시 앞마당을 내주느니 차라리 저 3시 쪽을 슬금슬금 복구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3시 예. 쪽에 있는 병력이 꽤나 그 성가십니다. 예, 이재호 선수는 이제 배틀 나오기 전에 노려야 될 게 뭐냐면은 네. 9시 앞마당?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스타팅 포인트를 깬다고 깼는데 결론적으로 스타팅 이게 멀티가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스캔이 뿌려지면서 그쪽으로 뭔가 몰려드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자, 이리. 좋겠다. 자, 머리 위로. 치워내겠다. 일단 치워내고. 여기는 또 여기가. 밀어내고. 예. 여기가. 밀어내고 그렇죠. 치워내고 하는 양상이에요. 밀어내고 치워내고.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만 예. 확보하면은 일단 팽팽이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영호 선수는 지금 가장 자원이 많은 멀티는 앞마당을 제외하고 두 개. 예, 이재호 선수는 3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언덕이 밑에 병력을 치워버렸네요. 예. 10시 쪽에 있는 병력을. 예. 네. 이때 누가 더 발이 빠르느냐. 자 그러니까 이영호인데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스타팅. 예, 멀티 자체를 뺏기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멀티 자체를 뺏기니까 강수든 거예요 이거는. 남의 집 안쪽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영호 선수고요. 그러면서 안바닥 복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자, 서플지역! 네, 서플지역! 이쪽에서 깨면서 결국 스타팅 복구하고 배틀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이 지역을 힘쓰면 막죠. 지금 추가타가 예. 오나요? 추가타 오는 거보다 오는 거보다 예, 오면 안 돼요. 예, 오면 안 돼요. 예, 예. 이거는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라면 몰라도 지금은 예. 서플 몇 개 부수고 병력상에서의 그런 이득은 오히려 이재호 선수가 챙긴 상황이고요. 아홉 지적 수! 예, 이재호 선수가 한순간 지금 멀티 하나가 더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전략 중에 하나는 지금 멀티 먹고 버텨야 됩니다. 이쪽 라인 여기 다 먹고, 예. 이쪽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먹고 그다음에 이쪽 언덕을 괴롭힐 수 있으면 언덕을 괴롭혀야 돼요. 예. 9시 안마랑 언덕을 괴롭히고 지금 현대 비어 있어요. 예. 그리고 배틀을 따라가야 됩니다. 스타팅을 먹고 예. 배틀 준비 먼저 하고 있는 게 이재호 선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준비는 이영호 선수가 먼저 했는데 그 타이밍에 가서 그 아머리가 다 깨지는 바람에 예. 못했죠. 자, 9시 안마랑 예. 9시 안마랑 언덕 여기 괴롭혀야 됩니다. 스캔. 네. 바로 언덕 위쪽에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재호 여기 트랩십이 오나요? 트랩십이 안 오나요? 탱크가 쏘지도 못하고 잡히고요 이재호 네. 선수. 트랩십 와서 여기 막아야 돼요. 여기 막을 수 있어요. 언덕 위로? 예, 위로? 언덕 위로. 자, 담장 위로. 담장 위로 갔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정확한 판단하네요. 예, 이영호.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 지금 9시와 저 3시를 맞바꾼 상황에서 이 언덕 위까지 제압을 하면요. 자, 하나를 내주고 두 개를 가져가고 예,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재호 없어가지고. 예, 맞대응도 지금 잘하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가 예, 돌아가는 가운데 근데 결국 이영호 선 장기전으로 가서 배틀을 먼저 띄워서 이제 이득을 볼 생각해야 돼요. 이재호 선수는 지금은 먹고 있는 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먹고 있는 게 똑같은데 자원 떨어지는 거는 이재호 선수가 먼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후반부에 아주 그 후반부에 생각할 예. 수 있는 건데 자 29분 아 이거는 이재호 선수가 만약에 배틀을 먼저 갖게 되면은 지금 배틀 많이 쌓이기 전에 이게 지금 타이밍 한 번 안 잡으면은 이영호 선수가 불리하거든요. 벌써 2위험이 됐어. 공이 방염이 됐습니다. 네, 이거 예. 지금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가 지켜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위에서 이 3시적 배틀이 건드리면은 이영호 선수도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일단 저 3시 쪽 두 개를 확보하고 9시 쪽을 하나 내줬다라는 건데 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 장기전가기에는 예, 탱크 잔뜩 배치해놓으면서 탱크 배틀 조합 이 조합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이게 전환이 훨씬 더 강력한 갑옷으로 갈아입는데 이재호 선수가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늦었습니다. 이영호 네. 선수. 자, 상대립이 배틀이 쥐어지고 소리 쥐어지고 자, 있어요. 언덕이죠, 언덕. 예, 언덕. 언덕 있죠. 여기 언덕 명당인데요, 여기. 예, 여기는 내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내주면 안 돼요. 언덕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에 이재호 선수입니다. 손해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 배틀 쌓이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타이밍 지금 잡을려다가 포기하고 같이 이제 배틀로 맞대응하거나 레이스로 체계를 잡은 이런 쪽인데 배틀이 떴어요.
상대방이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자, 지금 당장 그 저 배틀을 잡기 잡을 수 있는 것은 저 골리앗밖에 없는 건데. 골리앗 자체가 많은가요 지금? 네, 좀 방심하고 좀 멀리 나왔을 때를 누려야 되는 건데 이재우 선수도 예, 굳이 바깥쪽으로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영원히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예, 또 왔어요. 지상을 더 왔습니다. 예, 그쪽으로 탱크 골리앗 갖다 올려야 됩니다. 탱크 골리앗 갖다 올려야 돼요 지금. 저 엠베 치워낼 수 있거든요 지금. 아, 배틀 크루저가 그렇죠. 아 리페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안 들어가네요. 터렛 공사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저 응급처치로 지금 레이스를 잔뜩 모으겠다라는 건데 레이스도 저 배틀 크루저의 숫자가 워낙 또 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 힘을 못 쓰는 건데 에돈 다 달려요. 예, 맞배틀이에요. 지금 고민이 예. 있었어요. 레이스로 대응을 할까 배틀로 대응을 할까 하는데 결국 정답은 배틀이거든요. 이게 이영호 선수가 배틀 싸움 갔을 때 제대로 싸움 못하고 지는 경우들 가끔 있었습니다. 예, 그 기억을 지금 머릿속에서 이영호 선수 스스로도 지금은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틀 꽤 쌓였거든요 지금. 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3-4번이 거의 다 돼간 배틀입니다. 자, 지금 예. 모인 배틀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분명히 생산되긴 했는데 부대지정이 안 된 배틀도 두 기 정도 있었거든요. 네. 네. 자, 드랍십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내시적을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선수 배틀 타이밍입니다. 지금 배틀 아주 쓰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많아요. 네. 지금 또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느새 또 배틀 숫자 따라잡게 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따라잡게 되고 팽팽하게 되면서 나오나요? 무승부까지 또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지원하고 앞마당만 날려고 그래. 야마토라 왔어요. 야마토 공략이 없습니다. 자, 덩덩이 좀 탱크! 덩덩이 탱크! 덩덩이 탱크까지! 예, 삽 불어! 불어 배틀 그냥 공격하기 나오는데 그 위치로 병력을 내리는 대대네요. 또 탱크 배틀 시야 확보 앞바닥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 다시 뺏기 힘든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영호 선수는 그렇죠. 이제 자원 소모가 없는 상태 소모전이 없는 상태로 배틀을 모으고 지킬 수밖에 없겠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배틀 공단인데 예. 이게 지금 배틀 공단인데 배틀이 나오려면 숫자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거기다 뺏겨 됐어요. 예, 이재호 선수는 상대방 앞마당을 지금 뺏은 상태이기 때문에 탱크 배틀로 밀어버려도 되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야, 여기는 풀업인데 01업밖에 안 되는 배틀. 상대방 머리 숫자, 질 다 차이가 납니다. 멀티 개수 이게 하나 차이인데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 배슬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야마토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던져 주는 거예요. 예, 필요 없다 이거죠. 던져 주고 던져주고 인구소 확보해서 탱크 골리앗 탱크 배슬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EMP 다 안 맞았습니다. 뒤에 뒷선에 더 있어요. 탱크도 왔고 네. 자 조금 이쪽 내실을 기점을 해서 잠시 들어오고 있는 이지호 선수입니다. 자 야마토 싸움을 통해서 이호 선수는 하나씩 갉아먹고 저 이 셋이 아래쪽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무리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비기는 상황까지도 바라보면서 예. 자 좀 느긋하게 좀 배틀을 모아야 되겠어요. 이호 선수는 예. 공격권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예. 이 배틀도 생산된 게 지금 많은 데다가 업그레이드가 이호 선수가 얼마나 지금 찍혔나요? 아 공일밖에 안 됐어요. 예. 아, 이런 상황인데 멀티 차이가 하나가 지금 나는 상황이면은 이재호 선수의 야마토가 다시 한번 재장전됐을 때 탱크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선 탱크 다 떨어지면 뒷선에 있는 골리앗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드랍십을 던져주는 거. 예. 던져주는데 잡아주질 않고 있어요, 드랍십을. 그러니까요, 유혹을 하는데. 드랍십이 지금 자폭할 데가 없습니다. 잡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 드랍십. 자, 그럼 인구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 잡아서. 네. 예. 이재호 선수 195. 예, 지금 모노우 장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서 네, 소모전은 분명 이재호 선수가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SCV 던져주고 있어요. SCV 던져주고 배틀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히려 4시 쪽을 여기는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이재호 선수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야마토 장전 됐을 겁니다. 야마토 장전 해서 한번 써도 돼요 지금은. 아 너무 많은데 배틀이. 네, 배틀 너무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선 탱크 3개 그냥 저기 야마토 걸어갖고 다다닥 떨구면은 야마토 걸어서 다다닥 떨구면은 탱크로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2일업까지 짜 쫓아온 이영호 선수의 예. 배틀입니다. 자, 예, 공간 찾아 산발리죠 지금. 예. 잘해줘, 잘해. 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1분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만큼 이재호 선수는 아니었네, 예. 자원 확보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자, 4시 쪽으로 장을 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네. 자, 뭐 이 적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선에서 예, 의미 있는 야마토 조심해야 됩니다. 야마토 조심. 야마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쪽에다가 뭐 태클을 밀어내는 거는 어쨌든 시간 문제고 이재호 선수 아마도 찼을 거거든요. 지금 움직여야 될 텐데요. 배틀 더 쌓일 때까지 왜 상대가 풀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야마토를 쓰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4시 위쪽만 건드리면 된다는데 위치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배틀이 자리 보고 있는 거죠. 어, 예, EMP! EMP! 아! 탱크 3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이나요 배틀? 이재호 선수 배틀 안 움직이나요? 자, 예, 또 함부로 움직이다가 또 EMP를 맞게 되면서 네. 아, 그동안 모아놨던 만화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야마토를 아. 먼저 걸어버리면 앞선 탱크 3개가 사라지게 되고 센터에 있는 탱크 다 치워가지고 네 센터에 있는 탱크 다 치워서 저기 밀어붙이면은 탱크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쪽, 시간을 주네요. 예, 10시 좀 뺐네요. 네 이용 선수가 뺐습니다. 예 금세 수복될 겁니다. 여기 배틀 하나만 가도 수복돼요. 네. 자 이재호 선수의 배틀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영호 선수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자 이영호 선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네 멀지 않은 곳에 야마토, 있어요. 야마토, 야마토, 아, 야마토, 야마토, 나타날, 야마토 이재호 선수 나타날 것 같은데. 예, 타겟팅 되거든요. 야마토. 예. 자, 예, 함부로 나갔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네. 예, 좀 아, 상대 다가오는 상대방의 배틀풀을 노려야 자 이영호 선수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자, 이영호 선수는 현재 동시 지역 이외에는 자원 채취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자원이 동시에 두 군데를 떠버렸죠. 예. 예, 빨리 지금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영호 선수는 부지런히 배틀 따라가고 배틀 풀업 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예. 네, 여기 이 지금 앞선 탱크 잡아먹고 나머지 탱크들이 불리한 머리 숫자를 줄였으면 배틀 대 배틀 싸움이 남았을 경우 이영호 선수가 지는 싸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재호 선수가 시간을 조금 줬어요 지금. 거꾸로 풀업되어 있는 이재호 선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예. 자, 또 이, 예, 워낙에 또 이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맵팩 수준으로 여기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자, 이영호 선수는 함부로 주력들이 좀 다른 곳으로 예, 빠져나갔다는 2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8시와 10시 적이 남아있는 이재호 선수 그리고 자원이 한 군데 남아있는 이영호 선수 자원을 끝까지 먹는 싸움을 이영호 선수는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재호 선수는 지금 자원주의 자신이 조금 더 나았을 때 예. 풀업된 배틀의 양을 최대한 늘려서 탱크 배틀 조합으로 상대방의 심장부를 쳐야 되고요. 3위까지 올라왔어요. 상대방의 심장부를 칠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상대방의 본진도 한번 들락거릴 수 있었습니다. 온리 배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 물론 배틀 대 배틀 싸우면은 여전히 이재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네. 잘 됐고 프로 3위업이네요. 예, 거의 쫓아왔다니까요. 예, 예. 양대 양 싸움으로 상대방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 예. 예. 한 번의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좀 아 좀. 소모전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추가 그 배틀 포저가 이용호 선수는 나올 수 있지만 이용호 선수는 몇 기 못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야, 자, 이용, 예. 이재호 선수가 원하는 건 조금씩 서로 손해보면서 그런 공정한 싸움 예, 원할 겁니다. 멀티 하나 싸우면 가자 그런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는 결국 어차피 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분명히 타이밍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보고 바로 여기는 이영호 선수의 마지막 다기는 주인이었고요. 예. 자원 쪽으로 하나가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스가 한 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너 나와라 나오면은 내가 저 야마토 써서 잡겠다 이런 생각 예. 같아요. 지금 저축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배틀 대 배틀 싸움으로만 지금은 그러니까 배틀 탱크 싸움이 아니라 배틀 대 배틀 싸움으로만 상황을 압축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자, 정말 이제 중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